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성남 보안관님께서 또 저를 호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번이랑 다르게 어마무시한 말벌집이 있다고 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대요. 말벌집이. 그래서 11월 달인데 말벌 퇴치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붕붕 갑니다. 와, 이번에 긴장되네. 근데 확실히 가을이라 저번보다는 풀이 좀 죽긴 했네요. 확실히 아 떠뜨거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만큼 걸 냉장고 떠느냐고 냉동실에다가 힘들어요. 김치냉장 이런 데 들어가는데 또 갖고 여름 물에 하나 차있는데 그 하나 천대에 담아놓고 빼기도 이용하단 말이야. 자, 갑니다. 이쪽은 다행히도 사람이 없는 구역이어가지고 그나마 사람이 없는 구역이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을이 되면서 이제 풀들이 다 죽잖아요. 풀들이 다 낙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한 말벌집이라는 거죠. 아, 참고로 이 팀은 예전에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때 뱀을 찾으러 갔던 그 멤버 그대로입니다. 와, 저 너무 큰데요? 와, 진짜 많다. 또 진짜 크고 진짜 많아요. 말벌들이. 제 생각에 이거는 지금 그거 같아요. 이거 존말벌이 아니라 딱 지금 등이 검은색인 거 봐서는 검은 등 말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독성 진짜 센 건데. 자, 여러분들, 저기 등검은 말벌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2에서 3.5cm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말벌집 크기가 상상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게 말벌집이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떨어져도 이 망에 걸려서 이 망 위에 힘이 받쳐져서 이 위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안 깨지게 하려고 하는 위암이에요. 자, 지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 저기 톱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선은 포대자루에 바로 넣을 건데 운이 좋으면 바로 넣고 아니라면 여기에 이제 말벌집이 떨어지면 저희 이제 보안관님들이랑 다 같이 도망갈 거예요. 여기 근처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근방 한 100m 이상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서 말벌집을 떨어뜨리고 도망갈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게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작아 보이실 수 있는데 진짜 엄청 큽니다. 진짜 제 몸뚱아리만 한 것 같아요 저게. 와, 지금 에포킬라도 준비하고 저도 이제 망 쓰고 저도 안전장비 착용해야죠. 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제가 혹시 몰라서 에포킬라를 제가 하나 들고 있고 대략적으로 저는 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말벌집이 떨어지면 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벌집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이동을 할 겁니다. 현재 저기에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현재 저기 검은 등 말벌로 추정되는 말벌집이 위에 있고요. 여기 화살표 보이는 곳에는 바로 구물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땅에 직격으로 떨어지면 난리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은 우리 보안관님께서 지금 만약 말벌집이 좀 빨리 떨어지고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망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보안관님 괜찮으세요? 항상 무덤덤하게 그냥 하시는데요.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말벌집 있다 해서 돌멩이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은 만약에 피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말벌집이 건드려서 성나게 되면 지나가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말벌집은 건드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말벌 전문 퇴치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퇴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일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장대가 길긴 한데 그래도 꽤나 높아가지고 어딜 자를지 지금 보시고 계세요. 자, 아, 오, 이제 지금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위기감을 살짝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자, 보이시나요? 말벌이 진짜 많죠? 지금 놀라서 그래요, 놀라서. 네. 지금 신호 왔습니다. 이제 딴다고요. 보통 말벌집은 나무 가지랑 나무에서 하기 때문에, 오, 잘라요. 와, 아, 오, 길어진다. 오, 오. 오, 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잠깐만요. 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와, 떨어졌어요. 나가야 돼. 오, 오, 오. 자, 지금 저쪽에 안전하게 떨어졌어요. 아, 근데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촬영을 한 5초만 더 하자, 5초만 더 하자 이러다가 말벌이 저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도망갔거든요. 근데 한두 마리가 제 귀까지 왔었어요. 근데 FPL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상하던 대로 딱 저기 그물망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말벌 친구들이 이제 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저희는 좀 다른 데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 표시를 해놨으니까, 아,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우선 갔다 올게요. 와, 자, 여러분들. 아, 살짝 깨졌구나. 그래도 저기가 이쁜데, 뒤로 밑에 여기가 있고. 아, 등검은 말벌 많네요. 와. 자,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나요? 지금 말벌집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말벌들이 지금 좌우측해서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뭐 많은 수는 아니고 결국엔 여기에 굉장히 많겠죠. 자, 이제 담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뒤로 빠져 있을 거고요. 지금 안전 장비를 확실하게 목이랑 다리, 바지, 틈새 다 완료하였습니다. 작업이 생각보다 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안전장비를 저 정도 해서 그렇지, 와, 그냥 저런 장비가 없이 한다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고요. 말벌 부셔졌어요. 말벌집이 마대자루가 엄청 큰데도 보이시죠? 몸속에 몸통보다 큰 거 저 들어갔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와, 저기 하나하나 날아다니는 게 다 말벌이에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말벌이기 때문에 말벌에 무려 20배나 이상이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벌 한 마리가, 꿀벌은 한 번만 쏘고 죽지만은 말벌은 여러 방을 독을 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퇴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처럼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와, 이거 지금 한 마리가 지금 떨어졌어요. F킬러를 맞고. 겁이 나긴 한데 등검은 말벌입니다. 야, 퇴치 완료.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굉장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 물들이 있죠. 이 물들이 뭐냐면
친구들이 안에서 독침을 써가지고 독이 묻은 거예요. 지금 와 군데군데 진짜 여러 군데 쏘고 마르고 쏘고 마르고 지금 계속 그런 중이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와 소리 들리시죠? 어쨌든 오늘 1편은 우리 등검은 말벌 우리 보안관님이랑 퇴치 작전 성공했고요. 2편은 이 친구들을 한번 오픈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까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